예, 반갑습니다. 21세기의 새로 조명하는 고대사를 강의하겠습니다. 세 번째 강의가 되겠군요. 예, 지난번 2회차 강의에서는 달에 대한, 우리말로 달에 대한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이 달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 타타르 아시죠? 타타르 종족. 타타르는 머리이면서 달이라는 정체성을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타타르 종족이 바로 어디서 나왔느냐? 제가 세계 고대사를 연구해 본바 현재 서양의 학자들이 이란에서 나왔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가 있습니다. 엉터리입니다. 이란이 아닙니다. 이란은 고조선의 제후였어요. 따라서 타타르 종족은 타타르의 자본은 고조선이라는 대제국에서 형성된 종족입니다. 이 타타르는 현재 서양 학자들이 연구한 바로는 몽골 타타르, 시베리아 타타르, 볼가강 타타르, 볼가 유역, 볼가강을 중심으로 한 타타르, 크림반도를 중심으로 한 타타르, 그 다음에 흑해 연안의 킵착 타타르. 이렇게 현재 크게 다섯 분류로 연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양 학자들의 연구는 잘못됐습니다. 왜 잘못됐느냐? 제가 연구를 해본 바 타타르는 북방 타타르뿐만 아니라 남방 타타르도 있다는 겁니다. 남방 타타르는 멀리 뉴기니아까지 뻗쳐 있습니다. 있고, 아프리카 타타르가 있어요. 특히 북아프리카에 타타르 언어가 있고 종족이 있습니다. 이거는 과거의 고대의 반달족, 우리말 그대로 다리 반쪽 아닙니다. 딱 반달, 반달. 반달이에요. 반달족입니다. 다리라는 정체성을 가진 종족이래요. 네? 다리라는 종족을 가진 정체성이 스페인, 저 라틴 저쪽으로, 이탈리아, 스페인 쪽으로 건너와가지고 침략했던 그런 고대 역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전부 다 북아프리카로 돌아갑니다. 왔다가 가는 과정에서 이 달이라는 언어를, 달이라는 종족들을 퍼뜨린 겁니다. 그것이 아프리카 타타르가 됩니다. 제책 2권에서 나타난 타타르의 지도에 보면요, 남방 타타르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렇게 분류가 된 타타르는 잘못되었다. 새로 조명해야 된다. 그래서 남방 타타르와 아프리카 타타르를 제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타타르의 자산은 고조선이란 거대한 제국으로부터 형성된 종족 집합체라는 것이죠. 이 타타르의 타르가 원형은 다르입니다. 다르. 이 다르는 왜 달일까요? 왜 달이느냐? 달 하면 달이 달으로 먼저 파생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달에서 달이가 됩니다.
하나는 수평이요, 하나는 수직으로 변합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절대권자를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달이 달어, 우리 어느 책에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달어가 어딨냐? 이 달어 있지 않습니까? 왜 탈을 하느냐? 인도 유럽의 경험화 현상에서 된소리로 나타난 것이죠. 파열음으로. 그러니까 다가 타가 된 거죠. 탈어. 이 달이에요. 달, 달, 달. 탈어가 나중에는 탈리. 자음이 붙습니다. 밑에다가. 리얼이 붙어요. 탈리, 탈라, 텔리, 텔라. 이렇게 또 변하죠. 그래서 고조선을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이냐면 아사달뿐만 아니라 제가 연구를 해본 바 고조선의 또 다른 이름은 투탈리아입니다. 투탈리아. 투탈리아는 뭐야? 투탈리아입니다. 투탈리아나 타타르나 같습니다. 왜 갔는가를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투는 타와 같습니다. 머리를 이야기하죠. 탈리. 탈리의 1차 변형은 탈입니다. 탈이. 탈이에요. 원형은 달이죠. 달이에서 탈이로 됐다가 자음이 붙어서 탈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의 달이죠. 머리의 달이지 않습니까? 타타르나 투탈리아나 같습니다. 이 투탈리아라는 이름은 고대 터키 기록인 루비안 사람들의 기록에서 투탈리아로 나옵니다. 투탈리아. 이게 고조선을 이야기하는 거죠. 머리에 탈 사람들이에요. 그게 타타르로 이렇게 불려진 겁니다. 또 하나의 고조선의 이름은 투탈리아뿐만 아니라 쿠무다. 그리스어로는 쿠무데이.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곰의 머리. 곰의 머리. 머리곰. 우두머리 곰. 곰 중에 작은 곰이 아니고 아주 우두머리 곰. 이거를 쿠무다라고 불렀어요. 그것이 어디냐? 옥서스권이라고 합니다. 제가 주장하는 아무다리아 상류입니다. 그게 쿠무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 고대 기록에 나옵니다. 쿠무다라고. 쿠무데이 이렇게 쿠무다도 나옵니다. 그래서 고조선은 아사달, 투탈리아, 쿠무다로 불려졌다는 겁니다. 지금 중국의 기록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뭐 여진이 우리하고는 별게 없는 오랑캐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비교 언어학상으로 분류해 보면 바로 조선을 이야기합니다. 여진은 조선입니다. 여진은 영어로 유로 친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유로라는 것이 유, 여기서 러를 빼버리고 유, 유가 여가 된 거예요. 여진이. 유진이, 유진. 유진이 재미있는 것이 중앙아시아 흑해 연안의 표기법으로 유는 유다, 유대, 유다를 갖다가 주다라고 부릅니다. 주다. 이응이 지어스로 바꿔서 발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는 바로 저, 조와 같다는 것이죠. 지는 친, 신, 이리 되니까 조신, 조진, 조신 되니까 조선이라는 것이죠. 조선족이에요, 여진이. 이게 이제 그 세월에 따라서 많은 그 고대 세월 따라서 발음이 조신, 주신 이렇게 바뀝니다. 바뀌다 나중에는 여진 이렇게 바뀌죠. 결국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숙신, 식신 이렇게 중국 사서에 나타나는데 이러한 변형이 나중에 보면 인굴로 색선족이 있습니다. 색선족. 이 색선도 바로 숙신과 같습니다. 숙신은 바로 조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색선. 따라서 이 시옷 발음이 지옷으로 바뀌면서 어떻게 바뀝니까? 작센. 어디서 들어본 이름이죠? 오스트리아와 접경한 작센 지방. 독일 작센 지방. 작센이 바로 앵글로 색선족이 있던 지역이 작센입니다. 작센. 색선이 작센으로 변했다는 거죠. 이 작센은 바로 조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조선 종족이 고조선의 조선 종족이 진출했다는 것이죠. 아니땡 굴뚝에는 절대 연기가 나지 않습니다. 뭐라도 뭐 아궁이 불 때야 연기가 납니까? 아무것도 안 됐는데 어떻게 연기 납니까? 이거는 불빈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언어학상으로 볼 때는 조선의 종족이 건너갔기 때문에 이러한 음운 변화가 형성되고 이러한 지명이 지금까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만주불판 얼기에 뭐 흑룡강에서 어떠고 저쩌고 하는데 엉터리일 수 없습니다. 고조선이라는 대제국은 제가 연구한 바 북아프리카, 리비아, 그리스, 크레타, 이탈리아 남부, 조지아권, 이란, 터키,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를 아우르고 네팔, 티벳으로 그쪽을 해서 중국의 지금 신강성 있는 그쪽으로 밑으로 해서 산동까지, 몽골까지 아주 큰 대광역의 제국이었습니다. 그거를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밝혀나가면서 그동안 너무나 매도되고 왜곡되었던 역사를 바로 잡아나가고자 합니다. 자, 그 다음 설명할 부분은 자, 달에 대한 것은 자, 대략 설명을 다음 또 역사 강의에서 또 언급이 되겠습니다만은 고대의 사람들은 우리말에 옹기종기 옹기종기 모여 살았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옹기종기 우리말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시족 집단이 파평윤 씨가 요 살아요. 파평윤 씨가. 파평윤 씨가 요 살고요. 또 이쪽에는 전주 이 씨가 살아요. 여기서 한 10km 떨어진 이 지역에는 동래정 씨가 삽니다. 동래정 씨가 사는데요. 예,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게 같은 집안끼리 이렇게 모여 살았어요. 고대에는. 같은 무슨 청송공파, 문주공파, 문주공파 사람들만 옹기종기 모여 살았다니까요. 이렇게. 예. 그것이 어떠한 것으로 고대 기록에 오늘날까지 나타났느냐, 그것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그 모여 사는 집단을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골이라 불렀어요, 골. 골을 풀면 골입니다. 원의 형태로서, 옹기종기 이렇게 모여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문골이 아시죠? 이, 특히 그, 지금도 남아있는 절 같은 데 가면, 그, 한지를 발라가지고 문살로 요래 돼가지고 있는 문이 있는데 여기 고리가 딱 붙어있어요. 고리입니다. 고리. 문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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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으로 고리가 사각이나 삼각형이 아니고 원으로 돼가 있습니다. 문고리가 원이에요. 문고리 딱 문고리 열면 법당이 보입니다. 문고리 모르는 사람은 없지요. 고리입니다. 골은 고리로부터 된 거죠. 골이죠. 골. 조선시대는 고을이라고 했습니다. 고을 사또가 부임하셨다. 고을입니다. 고을이고
꼬리고 똑같습니다. 이것을 어떠한 형태로 기록됐는가? 세계 지명에 그걸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리는 예, 코리 고리 고리입니다. 고리 고리를 영어로 표현하면 고리 코리가 되죠. 이게 이제 몸이 바뀌면 가라 카라 카라 가라 키라 키르 다양하게 몸의 변화에 의해서 무수하게 변형되어 나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또 자음 리얼이 붙으면 칼라 칼리 이렇게 변형이 되죠. 이 칼리라는 이름이 아프리카에 들어 나옵니다. 칼리 칼리 예, 칼리 혹은 색깔을 칼라라 하는데 이 칼 이 칼라 카라가 리얼이 붙으면 칼라가 되죠. 예, 이런 변형이 오늘날 이 영어 사전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결국은 하나의 집단, 고리 집단입니다. 집단. 집단으로 크게 정의가 된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에, 그래서 이 고리는 오늘날의 카자흐스탄에서 케레이, 케레이, 케레이라고 부르는데요. 결해라고 해요. 결해. 그러니까 이게 옹기종기 모여 사는 사람들이 남이 아니고 알고 보면 사돈이고 팔촌이고 어머니 집안이고 아버지 집안이고 뭐 외할배고 외할머니고 이런 종족들이 전부 다 모여 살다 보니까 이 남이 아니다는 거죠. 남이 아니니까 뭡니까? 결해입니다. 결해. 거기서 또 폭넓게 나가자면 사해동포, 사해동포, 이거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오색종족을 이야기합니다. 오색종족, 오색. 오색종족 중에 우리 고대사 기록에 보면 현이라고 있어요. 현이. 그 현자가 뭡니까? 까마귀 색깔이죠. 까마 검은 거를 이야기합니다. 검은 오랑캐가 누구예요?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이 현이가 바로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현이도 아프리카 사람도 사회 동포의 범주에 포함이 됐다는 거죠. 하나에서 이 원이라 그러면 하나 이 하나에서 연결된 거죠. 이게 사회동포입니다. 원래는 하나죠. 이 하나에서 동서남북으로 전부 다 연결된 거죠. 그래서 규원사화에 보면 이 오랑 우리라는 그 개념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동이 구족, 동쪽의 오랑캐 구족, 북쪽에 팔쪽, 이거를 북적이라고 그러죠. 북적, 북적. 그 다음에 서쪽에 오랑캐 서융, 칠쪽, 남만, 육쪽.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 우리예요. 우리고, 이런 종, 것을 아울러서 사회동포라고 부른다 이 말입니다. 규원사화에 나옵니다. 규원사화. 부계자 노인이 쓴 규원사화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리라는 것은 작은 고리에서 큰 고리로 연결되어서 순환되는 지구상의 종족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것이 자음 기역과 기역으로서 바뀌는데 K, C, G 이렇게 해서 고, 기, 개 이런 식으로 해서 단어의 앞이나 뒤에 붙어서
그 정체성을 설명하는 것으로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예, 그 다음은, 예, 이, 우리는 이 오랜 고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깨우친 사람이라는 거죠. 깨우쳤다는 걸 갖다가 경상도를 뭐라 하느냐. 경상도 용어로 깨우쳤다. 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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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도 말로한테 네 발랑 까졌네. 발랑 까졌다 하는 것은 머리가 확 벗겨졌다는 거죠. 까졌다는 용어는 뭐냐 뭐 너무 많이 안다. 도저히 속일 수가 없다. 이런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까졌다는 것은 바로 까이야. 이게 가이아에서 까이아, 카이아 이렇게 구분됩니다. 우리는 복잠을 쓰니까 복잠을 썼는데 이 중간입니다. 가와 카의 중간이 까입니다. 가이아가 뭐 영어로 뭡니까? 가이, 아 혹은 가이, 아도 빼보고 가이. 가이는 다시 인도 유럽의 경험화로 되면 카이가 되죠. 혹은 이렇게도 나옵니다. 이게 깨우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몸이 변한 따서 쿠이, 케이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다만 남미에서는 좀 특이합니다. 남미에서는 어떻게 부르느냐, 깨우친 사람을. 남미에서는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남미에서는 큐가 들어가요. 꽈. 꽤 이상하게 발음을 해요. 이러한 것이 이제 지역지로 하면 꽈 이렇게 되고요. 큐로 하면 이렇게 나오죠. 이건 인도 유럽어 형식으로 됨소리고 그냥 하면 구에 구에 구아 이렇게 되는데 재미있는 것은 북한 두만강 지역의 북한의 그 사투리에 보면 꽈가 나옵니다. 그것은 제 책 4권에서 발표될 것입니다. 북한 사투리에 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같습니다. 꽈. 했습니까? 꽈 하는데 이거는 이 꽈는 존경토. 존경하는 사람한테 붙이는 말로서 연구가 됐습니다. 제가 북한 사투리도 연구했어요. 왜? 제가 언어학적으로 풀기 때문에 북한 사투리를 뭐 연결이 안 되면 증명이 안 되잖아요. 현재 남미에서 쓰고 있는 이러한 구와 구의 과 이런 것이 북한 사투리에서 나와 있다는 거죠. 나왔는데 단 존경토로서 존경토시로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에 나타난 이러한 기록들이 남미에 있기 때문에 그 남미 사람들은 고대의 우리 혈족이라는 거죠. 아파치는 말할 필요 없고.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깨우친 사람이 그 척도가 무엇을 보고 깨우쳤다느냐. 농사를 짓는데 아무 때나 농사를 안 짓습니다. 그 사람들은 천문을 알았어요. 천문을. 하늘의 별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어떻게 이동하고 북두 출생이 어떻게 돌아가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았기 때문에 파종 시기를 언제 파종해야 되겠다. 언제 수확해야 되겠다. 이것을 별자리를 보고 알았다는 겁니다. 별자리를 알았다는 것은 까졌다는 거예요. 깨우쳤다는 거죠. 그만큼 별자리를 봤다는 것은 고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까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이아 대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카인, 최초의 살인자라고 기록된 카인,
동생이 아벨이죠. 아벨. 이 아벨에 대한 벨은 광명인데 좀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 아벨을 죽이게 되죠. 카인이. 여기에 카인은 깨우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은 가장 인류 문명사에서 중요하고 우리 한민족의 중심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광명. 광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빛광자, 태양과 달에서 밝다는 것이 나오죠. 이 밝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메르에서 발견된 바르. 바르가 밝다는 것이고, 우리말은 박입니다. 박. 박입니다. 박을 이야기해요. 이거는 박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닭을 언제부터 닭이라 했습니까? 고대는 닭이라고 안 했습니다. 달구라 해야 돼. 달구, 달구. 달, 구, 달구 새끼. 닭을 달구 새끼 했어요. 달구라 불렀어요. 달구. 달구 있고는 닭이에요. 요즘에 아이들한테 달구라 하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근데 고대에 쓰여졌던 용어는 달구가 분명합니다. 닭이 아닙니다. 달구예요. 달구가 닭으로 된 거죠. 예. 그래서 이 박다는 이 박은 이렇게 쓰여진 거죠. 그래서 영어로서 풀어보면요. 이 박이란 것이 어떻게 되느냐면, 자, 박 혹은 박. 우리말 성씨에 박씨. 이겁니다. 이거. 밝다는 거예요. 밝은 종족이라는 거죠. 박. 박의 변형이 모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백. 백. 뭐, 백씨 있습니다. 우리 백씨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빅. 빅. 빅이죠. 모험에 따라서 바뀝니다. 박, 백, 빅, 복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이거 중앙아시아 지명에 보면 이런 비슷한 이런 변형에서 밝다는 것을 표기한 지명이 드러나옵니다. 중앙아시아에서. 그러니까 중앙아시아에 광명족이 퍼져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그 지명에서 알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수메르권에서 시작된 바르. 이 바르는 인도 유럽으로 하면 경음화가 역시 되기 때문에 파르가 됩니다. 파르. 파라, 페르, 피르, 푸르. 모험에 따라, 모험의 변형에 따라서 다양하게 전해지고 있죠. 이 광명을 밝다는 것과 이 바르의 변형에 빠져버리면 영어 사전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만큼 변형이 많습니다. 여러분, 유태인하고 지금 팔레스타인 지금까지도 싸움을 하고 있죠. 따지고 보면 성경에 보면 본처와 첩에서 세컨더에서 얻어진 자손들의 싸움입니다.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마누라고 사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저거 마누라가 가만 보니 나도 나이 묻고 이제 백인 틀렸는데 싶어가지고 몸종을 붙여줍니다. 몸종에서 난 것이 오늘날의 아랍 혈통이고 늦가서 태기가 있어가지고 아브라함 그 마누라가 아이를 낳게 됩니다. 거기 오늘의 유태인입니다. 그래 결국은 본초와 첩의자 자식들이 부리는 지금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팔레스타인은 뭐냐? 이
이 스틴 이거는 독일에 가면 슈타인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스틴은 스타인 글자는 스틴인데 읽기로 슈타인 스타인 이렇게 읽는 것이죠. 변형이 조금씩 된다는 거죠. 지역에 따라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판례가 뭐냐. 뭐 옛날에 축구 공을 잘 찼던 펠레가 있죠. 펠레. 펠레 선수 있잖아요. 펠레가 강릉입니다. 판례도 강릉이에요. 강릉이 땅입니다. 고대 페르시아어도 페르시아어로 해석하면 스타는 고대 페르시아어로 땅을 이야기했어요. 땅. 광명의 땅이에요. 광명의 땅에 사는 사람들이 오늘날 아랍 사람입니다. 이 아랍은 또 한번 해볼까요? 아랍은 아라비아. 아랍. 풀어보세요. 우리 아버지입니다. 거룩한 우리도 되고 거룩한 태양의 아버지 이게 아라비아입니다. 아랍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거룩한 태양의 아버지 아랍이나 아라비아나 같습니다. 여러분들 뭐 흑인이라고 하면 아프리카라고 하면 아주 미개한 사람이라고 폄하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용어를 풀어보면요. 아, 아프리카 이래 나오는데요. 이 펄이라가 뭐냐면 펄이는 여기에서 F로 기록됐다 뿐이지 같습니다. 펄이도 원형은 벌입니다. 벌이. 그래서 이거는 뭐냐? 강맹입니다. 거룩한 강맹의 집단이 아프리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프랑스의 파리. 파리. 날아가는 파리 말고 파리. 파리 광명이에요. 남미의 페루. 광명입니다. 원형은 베루죠. 베루. 페루. 광명입니다. 그 다음 남미에 또 어느 나라가 있어요? 많죠. 그 중에 브라질 브라 여자들 가슴을 차는 브라자가 아니고 브라 강명이에요. 강명 브라질 강명. 그 다음에 볼리비아 볼리비아 강명의 아버지 이거 강명이에요. 이 강명이라는 단어는 세계의 지명과 국가에 엄청나게 많이 깔려 있습니다. 이 강맥만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고대사 절반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제 세 번째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